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아, 오늘 날씨가 참 좋으면 좋겠는데 비 소식도 있고 또 날씨가 조금 흐리고 미세먼지도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경기도 안성 쪽인데요. 우리 구독자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여기 농장에 냉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냉이, 속속이풀, 뭐 개망초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바닥에 붉게 자주색으로 보이는 것은 전부 냉이, 그리고 반은 속속이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냉이를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이하고 속속이풀 그리고 개망초가 있는데요. 벌써 냉이가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냉이가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냉이 채취하실 때 꽃이 피어 있는 냉이는 가급적 채취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뿌리가 질겨져서 식감이 안 좋거든요. 자, 요런 거 말고 아주 자주색 나는 거, 요런 것을 캐야 맛있습니다. 엄청 맛있어요. 향기도 좋고. 가을 냉이는 맛으로 먹고 봄 냉이는 향기로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맛이 있고 향기도 있는 것이 봄 냉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다녀가셨어요. 다녀가시면서 굵은 것 위주로 캐고 작은 것들은 그냥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여기는 지금 큰 개불알풀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너무 많아가지고 입이 쩍 벌어질 정도입니다. 지금 막 신났어요. 이제 저랑 같이 나물 채취도 다니고 공부도 다니시는 용인에 계시는 분들, 또 안성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현지에 주민들도 있고요. 지금 저쪽에 차가 한 대 들어왔는데 저분도 벌써 캐러 오시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냉이가 있는데요. 오늘 저는 여기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어마어마하게 냉이를 좀 캐서 나눔도 좀 하고 저희들도 좀 먹고 건강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몇 분하고 또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 너무 많아서 질린다고요? 네. 이거 봐요, 이거. 캐서 뭐 할 거예요? 이거? 네. 너나 먹고, 삶아 먹고, 무쳐 먹고. 너나서 먹고, 삶아서 먹고, 무쳐 먹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많아요. 열심히 캐셔요. 근데 호미가 안 좋다. 저기. 저분처럼 네. 삽질을 해가지고 아, 삽질. 거기는 속속이풀 캐요. 속속이풀. 알겠습니다. 농장하러 오라 그랬는데 우리 갑장님은 이거 냉이 캐러 온 복장이 아닌데 거기다 삽질까지. 아니 이거 무슨 냉이밭에 냉이밭에 어디 등산하러 가시는 폼으로 와가지고 삽질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 봐요, 이거 봐. 네. 와, 대박. 이게 뭐라고요, 그게? 그 뭘 캔 거예요? 속속이풀. 아, 속속이풀. 예전에는 황새냉이라고 불렀죠, 그죠? 예? 예전에는 황새냉이라고 안 했죠, 그죠? 아, 지금도 황새냉이라고 그래요. 와, 대박이에요, 그죠? 대박이에요. 이거. 언니, 이거. 빨리 와봐. 속속이풀 캐서 뭐 할 거예요? 이거 무쳐 먹을 거예요. 무쳐서요? 새콤달콤하게. 아, 새콤달콤하게. 네, 그거 옛날에 엄마가 네. 그거 해준 생각이 나서 꼭 해볼 아, 거예요. 그죠? 네. 옛날 생각이 나서. 네, 오케이,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캐세요. 네. 안전군장 하고 오라 그랬죠? 안전군장 했죠. 네. 뭘 캐고 있어요? 냉이 자, 잠깐만, 잠시. 지금 냉이를 캐시는데, 네. 지금 파란 거 캤잖아요. 네. 냉이는, 이 파란 것은 향이 없어. 아. 똑같이 캤는데 냉이는 향이 없어. 그럼 이렇게 네. 자주색이 나는 게 안토시아닌 네. 성분도 많고, 몸에도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만 골랐어. 네. 자주색 나는 것만 골라서, 네. 파란 거는 좀 캐지 말고, 네. 빨간 거를 캐서, 냉이 캐서 뭐 할 거예요? 무침 해먹을게요. 어떻게 무침 하시는데요? 냉이 무침 할지 몰라요. 알겠습니다. 많이 캐서 네. 제일 많이 캐신 분 거 제가 좀 뺏어가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계시고 이 지역에 안성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속속이풀 냉이도 캐고 즐거운 오후 한때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냉이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차 타고 이동하는 거리에 비하면 마트에서 요즘 재배한 거 사서 먹어도 되지만 그런 것보다 어린 날의 추억이 곁들여 있고 또 내 손으로 직접 해서 우리 가족들한테 맛있는 것 먹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신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안성에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냉이를 캐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의 초청으로 안성 쪽에 나와서 냉이를 캐고 있습니다. 자, 경치도 너무 좋고요. 자, 저쪽에는 다른 무리들이 오셔서 이제 냉이를 캐고 있는데요. 냉이는 우리가 마트에서 사서 먹어도 좋을 만큼 아주 건강한 먹거리로 옛날부터 이용해 왔습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님들과 함께 안성에서 도심을 벗어난 이 목장지대에서 끝이 잘 안 보일 정도로 드넓은 목장지대에서 냉이를 캐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한 먹거리를 알려주는 건강한 먹거리 전도사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